다음으로 기호 3번 김태호 후보의 순서입니다. 먼저 홍보 영상물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40대의 젊은 리더가 있습니다. 이신이 있고 또 그것이 옳고 가야 될 방향이라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게 바로 김태호의 정신입니다. 가난한 소장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미래를 이끌 청년 지도자의 꿈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40세 최연소 거창군수, 44세 경남도지사 연임 선고.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언합니다. 노풍의 성지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상대로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불패의 신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 또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준비 중인 김태호. 저 김태호,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하는 대통령, 기호 3번 김태호. 기호 3번 김태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에 우리 선수들이 펜싱, 유도 또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대한민국 하면은 잘 알죠? 짜작짝짝짝 잘 알죠? 자, 대한민국 새누리당 끝까지 이렇게 자리하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특정 후보 연설이 끝나면 썰물처럼 몰려나가는데 매일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충청인 가족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충청인 바로 이 중심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 정말 잘 조성해서 바로 이 지역이 세계적인 R&D 거점 도시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송의 첨단 의료단지, 또 청주의 국제공항, 정말 세종시를 둘러싼 새로운 교통망 확충,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기구들 유치해서 IT 산업이 또 몰려들고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 김태호가 이곳 충청, 대전, 세종시가 과학과 경제와 행정의 중심 대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우리 올림픽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오류, 또 시계 작동의 시스템의 오류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신아람 선수 넋을 잃고 펜싱 경기장에 앉아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울고 또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낡은 정치, 낡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꿈과 도전이,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 믿습니까? 이 세상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여든 야든 진보든 이런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철수 현상이 왜 일어난 줄 압니까? 너가 정치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바로 국민의 분노입니다. 국회의원 뽑아놔서 국회에 보내놓으니까 한 달이 넘도록 문을 못 열어요. 그리고 국민 앞에서 특검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해놨는데 잉크도 안 마른데 손을 뒤집었어요. 민생 관계없이 방탄국이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부 못된 대기업 재벌들이 우리 영세상인들 어렵게 사는 골목까지 들어와서 콩나물, 떡볶이, 두부까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곳에 대통령보다 더 강한 기업, 재벌들의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질주하는 이 못된 기벌들의 브레이크를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바로 정치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평소에는 개파 싸움이나 하고 이전 투구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경제 민주화한다, 공짜로 해주겠다, 무상으로 해주겠다. 우리가 좋은 정책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좋은 공약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전 선거 때만 되면은 유권자들 값싸고 쉽게 표만 얻겠다는 이 편협한 정치 리더십이, 정치가 우리의 미래의 발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왜곡되고 무능한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가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원해야 됩니다. 더 투명하고 정의의 잣대로, 예측 가능한 잣대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입은 옷이 아무리 깨끗해도 몸집이 크면은 그 옷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변화, 새로운 낡은 틀을 바꾸는데 우리 충청인이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철수 최강근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V 출연 한 번으로 우리의 지지도가 뒤집혔습니다. 얼마나 새누리당의 대세론이 허망하고 모래에 쌓은 성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김태호가 안풍안풍 하는데 김태호의 태풍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철수 교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절대 무검정을 통해서 무임승차 안 됩니다. 검정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요구합니다. 우리 정수장학회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이 아직 납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교수 BW 의혹, 검찰에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은 스스로 직접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안철수 교수 훌륭한 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정치를 책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 김태호는 도의원,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하면서 국민 속에서 온몸으로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교수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알면은 태평양에서도 수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수영장에 파도가 있습니까?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성난 파도가 있습니까? 전 분명히 말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양식장에서 큰 양식 핵감이라면은 저 김태호는 거친 바다에서 살아온 자연산 환우입니다, 여러분. 저 김태호가 안철수의 안풍, 김태호의 태풍으로 확실히 막아서 정권 재창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태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분노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분노하지 않는 그런 나라,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해야 됩니다. 평화통일을 준비하려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보는 공기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2002년을 잘 기억해야 된다. 2002년 우리 월드컵 붉은 악마들의 그 함성, 환희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아직도 때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쁨의 도가니에 빠져 있을 때 서해 앞바다에 연평도에서 적군과 대치하면서 방아쇠에 소나기를 걸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그 비명의 소리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김태호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 우리 사병들, 장병들,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단호하게 사자처럼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위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한국의 정치터를 바꿔야 됩니다. 변화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 김태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움 없이 변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꾸고 도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